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계좌를 많이 키워주실 우리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EBS 투자증권 염승원 부장님, 오늘 분위기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어떻게 지금 한 5분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6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 그 반도체 보고서 하나만. 반도체 보고서? 예, 하나만 네. 말씀드리고. 뭐 간단히 말씀으로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의 이제 위클리 자료인데요. 밥보다 반찬이 더 좋다. 그러니까 밥은 이제 대용주고 반찬이 이제 중소용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지난주에 한국의 뭐 반도체 기업들 주가들이 대부분 뭐 좋진 않았고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대만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간 수익률 기록 보면 대만 반도체가 무려 8%, 한국의 KRX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 빠졌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Q 물량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지만 대만의 이제 대규모 정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제 또 이렇게 뭐 봉쇄한다는 그런 이제 루머들이 돌면서 매출 성장이 좀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단가는 올라가요. 단가 올라가는데 이게 결국 물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실적 성장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모든 투자들의 우려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금요일에 대만하고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이제 대부분 좀 반등을 해줬고, 지금 한국도 지금 금요일날 조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은 그 보셨을 때 이제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더 낫다. 특히 그중에 예, 네. 그 중에서도 장비 예, 삼성전자 이제 그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서 인텔이나 TSMC에도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네, 매출처가 다변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이제 제품을 실제 공급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품질 테스트 받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투자한다 그러고 인텔도 그렇고 TSMC 뭐 지금 유럽도 한다 그러고 반도체 투자한다는 지금 나라나 회사가 정말 많은데 네. 어디서 어떤 규모로 이 투자를 전개할지 누구도 지금 뭐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반 지금 고기반인 상황이니까 특히 해외 반도체 고객사 비중이 높은 반도체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이번 주엔 한번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특히 이제 이번 주 21일 날이 그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한국도 수출 잠정치가 발표가 돼요. 21일 날 20일까지의 그 반도체 데이터도 발표되니까 네. 그래도 이번 주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일정보 네, 아마 일정 장부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번 표 보여주시면 그 5월 17일 오늘은 이제 그 실적 발표 오늘 다 끝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 오늘 좀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감일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4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요새 연준 의원들이 자꾸 좀 안심해라 이렇게 발언들은 해주는데 네. 오늘도 해줄지 좀 지켜보시고, 영국이 해외에 허용할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은 이제 유로존 1분기 GDP가 있고, 이제 19일 날은 우리 한국도 한국 휴장이죠. 석가탄실 휴장이고 아, 네.
미국 FMC 의사록이 공개되고 그다음 이제 미국 종양학회에서 초록이 공개되는데 여기서 메드팩토 같은 기업들이 공개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바이오주들을 심리에 좀 영향을 주니까 조금 좋은 결과 나올지 한번 초록 공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 종양학회가 열리기 전에 네? 미리 이제 그 오픈하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계략 있죠. 네네네. 네, 개요 같은 걸 이제 오픈하는 건데 이날 메드팩토가 임상 데이터 하나를 발표하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게 바이오주들한테 다 영향을 주니까 좀 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20일 아마 5월 20일 새벽에 발표할 거예요. 그 종양학회 초록은 네. 한국 시간으로는. 그리고 5월 20일 날은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 공급망 대책 회의 초청해서 하니까 네. 체크하시고 중국의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날짜는 21일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 이제 한국 수출 속보치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그러네요.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뭐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에, 미국 내 투자 네. 그리고 21일 날 정상회담 그리고 22일 정도 되면은 백신 수압 뭐 이런 네. 이런 이렇게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네, 분위기는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기대들 하신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백신 받고 투자 네. 주고 네. 그런 뉴스는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예, 지금 오늘 지수는 예상 지수는 플러스 24포인트 3177 정도에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강세입니다. 6포인트 정도의 이제 갭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 뭐 대부분 강세 출발할 것 같고 삼성바이오가 지난주에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만 일단 오늘 오전장 출발이 조금 부진하고 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한 0.8에서 한 1% 정도 네. 일단 상승하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했군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그 지난주에 8만 원 넘어서면서 오늘도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고 SK하이닉스도 일단 1.2% 7%. 이번 주에 어쨌든 이제 반도체 기대감이 있어서 출발이 좋고요. HMM은 이제 MSCI 지수 편입 좀 앞두고 있는데 뭐 오늘도 좋습니다. 요새 운임 지수도 워낙 좋기 때문에 네. 5% 상승하고 있고 힐라홀딩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워낙 지금 잘 나와가지고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또 대한항공도 화물 이제 그 항공 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 2% 올랐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전기, 예,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금호석유까지 지난주에 조금 이제 부진했던 섹터들 대부분이 한 1% 이상씩 올라갔고요. 오늘 역시 그 빠지는 쪽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이제 단기 급등 좀 부담으로 한 2% 정도 지금 일부 좀 하락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 또 역시 좋았던 이제 화장품 회사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도 소폭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지금 반등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흐름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2.8% 이제 아무래도 이 동박 관련해서 좀 이번 주에 또 투자 얘기도 좀 나오니까 그 아무래도 21일 날 SK나 LG가 또 미국에 배터리 공장 지으면 2차전지 소재 업체들한테도 호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한 1.8%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이 1.4% 정도 일부 조금 이제 반등하고 있고요. 좀 하락하는 거는 지금 금호타이어가 한 3% 그다음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해서 잘 나왔지만 오늘 일부 좀 매도 나오고 있는 것은 한솔케미칼이 한 1.8% 그리고 미국 금리가 좀 꺾이면서 하나생명이 한 2.5% 정도 그래서 맞아요. 예, 금융주는 조금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일부 차익 매물까지 겹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난주에 좀 제일 부진했던 섹터가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 섹터인데 네네. 관련해서 카메라 관련주인 그 MCNEX가 한 4.8% 정도 반등했고 그다음에 LG그룹 이제는 계열 분리됐죠. 그 실리콘웍스가 이제 반도체 그 설계 업체입니다. 네. 한 4% 정도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들 오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SNS텍이라든가 또 SFA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도 오늘 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견조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빠지는 쪽은 역시 백신 관련주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백신 관련주요? 네. 그러니까 ST팜.
그러니까 백신 CMO 할 수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다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네, 다 좋았어요. 그래서 ST팜도 오늘 조금 일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IT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피는 지금 지수는 3,167포인트 0.46% 정도 좀 올랐고, 미국 증시 급등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강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썩 그 세질 않네요. 네, 세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0.66% 정도 올라서 코스닥이 조금 더 그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상태인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관망하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는데, 증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외국인들 매도가 줄거나 좀 매수가 좀 들어올 필요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개인만 지금 매수하는 지금 흐름이. 아, 오늘 개인이 삽니까? 네, 오늘도 한 1,000억 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는 지수가 급락에도 사고 올라도 좀 사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물론 이제 급락할 땐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를 때는 조금 이제 매수 강도는 적긴 한데 최근에 예탁금이 71조까지 늘어났거든요 다시. 그래서 풍부한 이제 고객 예탁금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좀 저가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섹터 쪽으로는 일단 해운업종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골판지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사들도 최근에 이제 올해 하반기 여행 기대감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방송 관련주도 좋은데 SBS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글쎄요. 네, 뭐 광고 매출이 급증해가지고 깜짝 실적으로는 8% 주가 급등했고, 그다음 이번 주에 뭐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그 2차 전지 생산 업체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화학이 동반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섹터도 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일 부진했던 섹터가 그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인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 양 기업 모두 다 1.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모처럼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좀 그 금요일날 흔들렸던 철강 회사들도 오늘은 일부는 조금 반등에 나서면서 조금 이제 그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금리로 인해서 오늘 역시 보험주가 가장 안 좋습니다. 보험주하고 백신, 그 다음에 창투사,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 다 팔았다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오늘 일단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매도가 좀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에 가장 부진했던 일단 IT가 상승을 이끌고 있어서 시장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대하셨던 뭐 급등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의미 있게 반등은 해줘야 되는데 현대차하고 상승폭이 그렇게 지금 큰 편은 아니거든요. 비슷하네요. 현대차, 삼성전자 다. 그래서 증시는 그렇게까지 뭐 아주 강하게 지금 반등은 안 하고, 다만 이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이네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철강 업종 갖고 계신 분들이 지난주에 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목금 그 중국의 철강 석가에 폭락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제 원인은 그 리커창 총리가 이제 상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대해서 대응할 것을 이제 예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이제 알아서 그냥 스스로 빠져버린 거죠, 먼저.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후로 선물 증거금과 일일 한도 가격을 인상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거래를 약간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철강석 가격이 이제 그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2016년과 17년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선물시장 규제가 좀 있었대요. 근데 16년도는 철강 가격이 그때는 약세로 전환됐고, 17년도에는 오히려 강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한다고 유통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16년하고 17년이 지금하고 다르대요. 그때랑 지금 다른 점이, 그때는 중국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당시에는 가격 상승을.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중국도 감산을 하지만 아직 실제로 감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철강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전 세계 수요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철강 내수 가격이 아시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유럽 쪽에서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철강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철강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네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물론 이건 좀 긍정적인 이제 가정일 수 있겠죠. 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정 요인이 좀 발생은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 같고 특히 중국이 그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탄소 감축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철강 감산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 또 내년 2월 정도에 북경 올림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동계 올림픽. 그래서 환경 문제를 위해서라도 계속 좀 이 철강 감산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건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이 보고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요? 네, 오늘 나왔는데 그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좀 긴 자료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제목은 하반기 성과 인상폭이 높아진다는데 LNG 추진선으로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17,300여 척이 남아있대요. 네? 2030년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 조선사들이 건조하는 주요 선종의 그 전체 중고 선박량이 한 2만 6천 척 된대요. 지금 현재 중고로. 근데 그중에서 2011년도에 신조선 계약된 선박들은 이제 IMO 2030 이제 그 규제죠. 예.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제어 엔진을 탑재를 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탑재를 하면 그 LNG 추진선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가 있나 봐요. 네. 굳이 이제 배를 안 바꿔도 예, 가능한데 그러니까 LNG를 이제 연료로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선박들이 벙커 CU를 많이 쓰고 있고 네. 근데 벙커 CU는 황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IMO 2030에서 황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유황유, 황이 적게 든 저유황유를 쓰면 돼요. 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저유황유를 쓰면은 엔진에 큰 손상이 간다고 합니다. 이 엔진 자체에. 그래서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LNG를 연료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선박 8,400여 척은 바꿀 수가 있는데 17,300여 척은 실린더 헤드를 갖고 있는 추진 엔진을 쓴대요. 이건 기계식이라 LNG를 연료로 쓰려면은 이제 그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배를. 네. 배 자체를. 그러면 17,300여 척을 2030년까지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정을 하면 연평균 1,500척 정도 계속 생산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국 조선업이 연간 합계 선박 인도하는 게 300척이에요. 300척에 한 5배가 지금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죠. 하나의 가정인데. 네네. 근데 그만큼 조선업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치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황된 지금 주가 상승은 아니고 네. 이런 LNG. 근데 이거를 뭐 그럼 중국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본과 중국 회사들은 정상적인 건도와 인도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LNG 추진선.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LNG 선박 연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데서 최대로 이제 LNG 선박 연료가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 항구인데 네. 로테르담 항구에서 그 LNG 선박 판매량이 지난 2019년 대비해서 두 배나 지금 늘어났고 저 유황유 같은 경우는 판매가 지금 급속도로 좀 감소하고 있나 봐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엔진 문제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저번에 그 뭐죠? 그 일본 배였나요? 그 에버그린 대만선사 거기 네. 그 어디죠? 그 수에즈 예, 수에즈 운하에서 네. 이제 좌초됐던 네. 그 선박도 이 스크럽을 탑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스크러버 같은 거는 이제 이 LNG 선박을 쓰는 대신에 이제 황 배출을 줄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예. 이 걸러서 해주는 건데 그거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꼭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LNG 선박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한국한테는 되게 유리한 구조니까. LNG 선박이라는 게 LNG 추진선 두 가지인데 LNG를 네. 이제 운반하는 선박이 하나 있고 LNG를 옛날에 엔진, 예. 연료로 쓰는 예. 선박이 그리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건 LNG를 연료로 LNG 우리 추진선이 더 비싼 거죠. 예, 예. 비싸죠. LNG 추진선이 되게 비싼데 한마디로 그 우리 그 한 뭐죠 그 천연가스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경유 썼는데. 예. 그런데 지금 장중에요. 메르츠 금융지주하고 메르츠 증권, 메르츠 화재가 폭락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메리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대표적인 이 메리츠 3인방이 대표적인 이제 배당 수익률 굉장히 높은 네네.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배당 정책을 좀 바꿔가지고 아. 배당 수익률을 좀 낮춘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17% 빠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메리츠 하면 배당 진짜 많이 주는 회사로 네.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계속 올랐잖아요. 네, 주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만 원 수준에서 이제 2만 원까지 더블 났는데 2월부터 네. 그죠? 오늘 이제 갭 하락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네, 메리츠 그래서. 그룹 전체가 지금 다 급락을 자사주 좀. 매입 소각 같은 것들로 전환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배당은 좀 줄인다고 그러니까 예. 배당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예, 여기 그 잠깐만 읽어드리면 그 NH투자증권의 이제 정준섭 연구원님이 쓰신 것 같은데 네. 메리츠 3사는 이번 공시를 통해서 배당 성향을 대폭 낮췄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사측은 배당 성향 하향과 함께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재고방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이제 그 배당 감소에 따른 그런 좀 리스크를 일단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 메리츠 화재가 35%, 메리츠 증권이 38%, 그렇죠. 메리츠 금융주주 무려 66%나 됐는데 이걸 굉장히 큰 폭으로 납축했다고 좀 합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의 10%만 지금 배당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이건 너무나 적게 배당을 하는 것 같은데. 어우, 그러면 뭐 배당 수익이 네, 배당 거의 한 3분의 1에서 한 5분의 1 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여기서도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거 뭐 오늘 좀 당연히 IR 담당자 그쪽엔 전화에 불이 나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한 이유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고배당 관련주니까 배당 감소는 조금 주가에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이 회사가 뭐 배당이 아니라 다른 모멘텀으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배당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라 좀 눈에 띄네요. 오늘 네. 주가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배당을 줄이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지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좀 주가가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황 보고서 딱 한 두 개만 간단히만 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님인데 긴축 우려가 좀 이른 것이었던 물가 상승은 소비주한테는 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의 좀 변동성은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가 물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가 급락한 지금 좀 상황으로 좀 갔는데 일단 금리 환경에 대한 점검을 좀 했는데요. 긴축에 대한 우려는 좀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고용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연준이 그냥 단지 그 고용 시장이 실업급여 지원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악화됐다는 걸 그걸 생각해가지고 연준 입장에서 이제 긴축을 하겠다. 그러기 나서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추측만으로는. 그래서 고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실제 연준이 긴축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그 적어주셨고 그래서 증시는 긴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지만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언젠가는 긴축한다는 거죠. 긴축 시기는 다가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최근에 공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급은 언젠가는 해소가 되거든요. 부족한 그렇죠. 거 그래서 수요 확대를 좀 의미한다라고도 좀 적어주셨어요. 특히 소비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고용과 소득 등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작년 4월에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축을 좀 많이 했대요. 작년에는 이제 네네네. 미국에서 돈 줬잖아요. 우리도 받았고 근데 저축을 일부 했기 때문에 돈을 다 쓴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뭔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당시와 다른 거는 소득은 늘어나는데 그 쓸 돈이 많대요. 되게 지금 사람들이 쓸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축을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소비가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연동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그러니까 그 의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또 엔터 레저 이런 쪽이 계속 좀 그 소비 증가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수 쪽에서 한번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시황 보고서인데 서정훈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고요. 코스피 좀 매수하자. 뭐 단도직입적 그렇게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거는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이슈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뭐 반도체 투자를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설비 투자하게 되면 부족한 건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반도체 부족한 것도 7월부터는 좀 해소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공급 부족에 의한 쇼크도 오래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네. 내용이고 경기 민감주가 여전히 뭐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좀 맞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 워낙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종은 지금 또 낙폭이 크니까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익 대비해서 좀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이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정유 디스플레이 업종이 조금 주가 부진했대요. 이익은 네네. 좋은데 이런 업종도 관심 가져보자. 그래서 좀 코스피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시각의 대부분이 비슷한 건 뭐냐면 네. 뭐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물가가 뭐 이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긴 하겠지만 이게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고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은 대부분 좀 낮다라고 좀 그 의견을 다 전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월요일 네. 5월 17일 우리 연부장님과의 시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게. 하나만 더. 네네네 하나만 더 해야죠. 네, 예. 예, 코스피 그 어쨌든 이제 주마다 영업이익 네. 추정치가 나오는데 네. 이게 코스피 저희 당사에서 이제 추정한 저 염동찬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9주째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는 소재하고 금융업종의 추정치가 가장 크게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뭐냐면 백화점, 자동차, 호텔, 레저 이런 쪽인데 여기와 IT는 좀 소폭 하향 조정이 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제 코스피 200이 200조 원을 돌파를 했대요.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코스피 영업이익이 네. 1년간. 그래서 이익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한 건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PER을 네. 좀 높게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시장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이익 면에서는 전혀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9시 20분 현재 코스피가 3156. 보합이네, 보합. 네, 밀려버리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 971. 그래서 약간 강보합? 네, 강보합입니다. 네. 외국인 기관의 매도는 여전하고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가 하락 반전하는군요. 네. 조선주가 좋고요. 그죠? 네, 조선주, 경기 민감주가 또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 증시 올랐던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증시 미스터 마켓이. 네.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네네. 예,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머니 아. 네, 머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요. 같은 건물에. 네, 같은 건물에. 아, 아, 그렇군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